오버랜드의 멋진 무대에 함께하고 계십니다. 어머, 밤이 되면 요즘에 좀 쌀쌀한 기운이 느껴지는데요. 오버랜드의 무대를 보고 있노라니까 그냥 정말 춘삼월 얼음 녹듯이 싹 녹아드는 것 같아요.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, 그룹 이름이 모모랜드예요. 네, 네. 아마 팬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모모랜드 어떻게 만드셨을까요? 아, 혹시 모모라는 소설책이 있는데 어린이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나요? 네. 독서 왕들. 네, 저희가 독일의 소설책 모모라는 소설책에서 따왔는데 모모라는 친구가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것처럼 저희 모모랜드도 놀이동산같이 모모처럼 힘을 주자 그래서 모모랜드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. 힘이 되고 있어요. 네, 초통령이라는 그 어떤 애칭이 붙을 정도로 초등학생들한테 인기가 정말 많잖아요. 물론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초등학생들이 정말 좋아. 저희 딸도 좋아하거든요. 아 정말요? 네, 저희 딸이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. 정말요? 네, 정말요. 네. 아 정말요? 자, 어떻게 인기를 실감하시나요? 요즘 들어 또 사촌 동생이나 또 이렇게 주위 분들 말 들어보면은 항상 바나나 차차 때문에 저희를 많이 알고 계신다고 네 소문으로 들었습니다. 아, 맞아요 네. 여러분? 아 지금 아까 저 뒤에 있던 우리 그 초등학생 친구들이 앞으로 다 나왔어요. 글쎄. 안녕. 관악구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아이고. 아니 그러고 보니까 관객의 한 3분의 1이 초등학생인 것 같아요. 안녕 친구들. 강감찬 장군이 이끈 귀주대첩이 승전 1000주년을 맞이했거든요. 또 우리 모모랜드 여러분들이 축하 인사 한 말씀씩 해주시면 보다 이 축제에 힘이 실릴 것 같습니다. 축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네. 정말 이렇게 귀주대첩 1000주년에 저희 모모랜드가 이렇게 축하 무대를 하는 것부터가 너무너무 영광이고요.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무대도 열심히 하고 하겠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모모랜드가 함께 해주셔서 이 축제가 더욱더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. 또 이어지는 무대 있죠? 네, 여러분 그 무대도 큰 박수로 청해주시기 바랍니다.